자, 63,000원을 썼습니다. 고별 링 다 아시죠? 링 알죠. 링 한정판 레고 피규어. 자, 이겁니다. 에이, 더 끊으세요. 63,000원짜리. 더... 아니요, 다 끊은 거예요. 이게 아, 우와, 아, 우와, 있네. 또 디테일. 우와. 어, 뭐야, 뭐야. 디테일 있어. 반전 있어, 반전 있어. 그 레고 전문 방송 한번 본 적 있어요? 네네. 전문 레고는 진짜 호가 1억 하는 것도 있어요. 아. 팔고 있어요, 계속. 한정판인데 아직까지 팔아요? 작년 11월부터? 그러면 한정판이 무한정판 아니에요? 어? 저기 판매 중지가 돼야 한정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미안한데 단종 아니에요? 네. 애초에 15개만 만듭시다 한 게 한정판이고 그만 만들어! 아이디어 누가 냈냐 이거? 15개도 안 팔렸다 야. 이런 거는 이제 단종인 거고.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이 피규어 태클을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개그맨 네, 뭐, 이상훈 씨가 이걸로 사업이 됐던 그렇죠. 것 같은데? 어, 이상훈 씨한테 한번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건 앞으로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 안녕하십니까. 상훈 안녕. 텐션 좀 높여서. 좋아 좋아. 아, 공포 영화 링 한정판 레고 피규어. 앞으로 예. 뭐 가치라던가 이런 게 좀 있어요? 피규어 요렇게 작게 커스텀 하시는 분들 거 중에 네.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거 있어요. 아, 이거 지금 리셀가 얼마예요, 얘가? 제가 봤을 때는 63,000원이었으니까 리셀은 한 62,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아, 1,000원이 떨어졌네. 아니 근데 어떤 제품이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희소 가치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렇지. 한정판이니까. 한 50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요. 한 80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아니 근데 이게 또 몰라요. 제2의 비트코인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갖고 계셔보세요. 예. 일단 갖고, 갖고 있어요. 계셔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집 살 때 대출금 이자가 나갔고요. 24만 아, 630원 나갔고요. 네. 아 이분은 진짜 써는 걸 너무 잘해. 점심 먹고 가위바위보 줘서 커피 쌌어. 운도 안 따라주죠. 그러니까 몇 군데 제가 봤는데 식당이 거의 뭐 비스트로, 고메, 다이닝 이런 데는 프리미어예요. 아 그렇죠. 기본 맥주가 7,000원 이상 하는데. 맞아 맞아. 그런 데를 좀 피하고. 오, 진짜 정확하다. 네. 12월은 제가 한번 쭉쭉 가보겠습니다. 이지만 하면 나오는데. 네, 세 달에 애플워치 또 사고. 세 달의 첫날부터 애플워치 스트랩. 세 종류. 이 애플워치의 파생상품은 결국은 템플스테이의 파생상품이죠. 예. 팔이 두 개인데 세 개를 샀네. 팔이 두 개인데. 38,100원. 수시 나이키 콜라보 슬리퍼. 슬리퍼를 겨울에 샀네요. 있을 때 사야 함. 여름에 신을 예정이라고. 물론 뭐 수시와 나이키 콜라보 이거는 뭐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갖고 싶어 하는데. 12월 12일. 75,000원이 그렇긴 해요. 네. 셀프 세차 용품을 구입했다. 디테일러 스파크가 이제 그 김포에 있는 세차장입니다. 김포까지 갔다 왔다고요? 네. 집이 김포 아니에요? 집은 안산이고요. 안산인데 세차를 김포로 가요? 그럼 점심은 뭐 거제로 가고 뭐 커피는 뭐 안동으로 가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주유비가 아니 분명히 제가 얼마 전에 있는 걸 내가 봤거든.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세차 크루가 있어요. 그 세차 고수님이 세차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럼 동호회 같은 걸 좀 좋아하시네. 네네네네. 돈 쓰는 일은 다 하고 다니네. 맞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이제 소세차 맡기고 그랬었는데 네네네. 결혼하고 와이프가 딱 그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는 나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아... 그 얘기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차를 조금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예전에는 진짜 주차장 자주 내려왔어요. 잘 있나 싶어서 그러면 마침 내일은 그래. 아빠 자 30일날 네? 결정적인 게 나오죠. 245,000원 세차장 셀프 세차할 시간이 없어서 세차 맡긴 아저씨가 자꾸 왁싱도 하라 그래서 20만원 주고 했어요. 아... 브라질 왁싱도 이 가격인데 브라질리언 왁싱. 아, 제가 한번 했거든요. 이 가격이야. 아, 그 대회 나갔다고. 아, 대회 나갔대. 세차 비용과 그 용품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7만 5천 원. 여기서 또 24만 5천 원 썼다는 게. 계속 셀프를 하고 있느냐가 문제. 고개를 숙이네요. 네. 예. 자, 세차 관련 국민 의견이 있습니다. 송은 씨도 잘 들으세요. 네, 저도 좀 들어볼게요. 예? 아니 땡님, 요즘 기름 넣으면 자동세차 2,000원인데 그거 못하면 차를 팔아라. 아, 자동세차로. 자, 이현 땡님, 차를 똥색으로 바꿔라. 세차 안 해도 티 안 남. 자,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뭐 감자과자 작가님.
네, 우려했던 대로 너무 많은 소비를 하고 계셨고요. 자, 영수증을 쭉 살펴보면서 잘못된 소비를 지적을 해봤는데요. 저희끼리 이제 지적은 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는 좀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까 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희가 미리 의뢰된 영수증을 보내드렸잖아요. 아, 예, 받았습니다. 영수증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아, 진짜 이거 정말 영수증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과 손세차 비교와 가관이야. 근데 이제 이분은 제가 보니까 특징이 따라하기가 좀 심해. 아, 따라하기. 이분 템플스테이를 왜 갔겠습니까? 아, 따라했구나. 누군가가 간 거야. 그렇지, 거예요. 누군가가 간 거야. 아하. 누가 멋있는 시계를 찾네? 아하. 나도 한번 따라해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 특징이 20대하고 엄청 친해. 아하.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보면 뭐 나이키 슬리퍼 한정판을 가서 샀다. 네, 네. 맞아요. 한정판 좋아하더라고. 40대 되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 다음에 뭐 동료들하고 역전 할매 가가지고 생맥주 한 잔. 이 역전 할매는 이게 20살 친구들이 가는. 요즘 트렌드죠. 우리는 그냥 할머니 집 가야 돼. 우리는. 젊게 사는 건 좋은데 네. 너무 젊은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또 지갑을 누가 열어야 돼? 제일 연장자니까 열 수밖에 없잖아. 그럼 좀 솔루션을 좀 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은? 우선 이제 이분이 즉흥적인 소비에 따라하기에 무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 없는 것 같아. 이분이 서울에 그래도 집을 마련을 했거든요. 네네. 물론 뭐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지는 않고 전세를 줬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목표를 40대가 끝나기 전에 내 집에서 내가 살아보자. 아, 그래. 좋은 것 같아요. 좋다. 네. 오늘 전화 연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네네, 감사합니다. 40대 끝나기 전에 내 집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네, 그런 목표로 차곡차곡 돈을 모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을 응원합니다. 국민 영수증! 비보!